안녕하세요. 저는 얀제 그리고 서빙거에서는 몇 번 설교해봤는데요. 한국 안에 있는 미전교에서 설교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 신학생이 맨 처음에 설교하는 것처럼 약간 긴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또 발음을 이상하고 더 이상한 한국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지금 제가 통역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언어의 통역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미전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일본에 일곱 개 그 온누리 미전교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서일 수 있고 정말 그 힘을 얻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귀한 그 CGNTV 그리고 트라노 사역의 후원입니다. 이번에도 40일 특세 때 저희들을 봤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특성하는 거 동경에서도 봤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11년도 일본에서 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정말 그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의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대통령까지 정말 마음껏 우리나라를 생각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후원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도 감사님도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런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떠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잠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나오나요? 여기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그런 큰 지역이 피해 닿는데 이렇게 그 집이나 건물들이 정말 작은 장난감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다음에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버렸던 여기에 수천 명, 1만 명, 2만 명의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온누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대학 청년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음 사진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 사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협력하면서 많은 후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도 큰 한 도시였었는데 한국 도시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문명이라든지 모든 것은 역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문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티벳인데 그것도 생각났어요. 잠깐 다음 사진. 이것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있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이거는 히말라야 산맥의 북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티벳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북이라든지 그 티벳이라든지 아까 목사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란에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은혜의 정말 그 강물을 흐르내 주신다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동경에 저는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런 것이 광야이지만 동경 같은 것이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가고 있지만 하지만 동경에 살면서도 아 동경도 광야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라는 유명한 스녀님 계셨는데 그분께서 동경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경은 인도 갈카타보다 가난하다. 고독 속에서 사랑에 목마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는 세계의 유수의 곳이다. 그렇게 마더 테레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동경도 그리고 소울도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광야 같은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가끔 광야 같은 그 인생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변태고 오늘의 교회에 선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광야는 티벳뿐만 아니라 그런 비해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도 가끔씩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받듯이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약 8년 동안 선교사로서 섬겼습니다. 처음에 선교의 비정을 받고 그런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몇 년 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도 함께하는 공동한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모른 사이에 정말 그 이것 때문에 이런 선교는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티벳 선교는 어렵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단체에 소속되고 있는데 가끔씩 그 아시아 전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그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선교사님들이 다 얼마나 자기 사역이 그리고 얼마나 자기 사역지가 어려운지 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불교 나라지만 이런 그 공산주의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없고 학대도 있고 정말 어렵다. 다 어렵다 어렵다 거의 뭐 어렵다라는 거 자만할 수 있는 느낌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들었던 그 현지 목사님들이 현지 기독교인들도 리더들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현지 리더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성장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반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선교사의 모델은 파울이죠. 파울의 상황 보면 전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예, PPT 괜찮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 파울의 그 편지를 읽으면 어렵다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9절이지만 그거는 고린도 선교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났고 더 힘든 상황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를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셨던 고린도 교회에도 잘 자세히 보면 분열, 고소, 손적으로 그리고 돈의 문제가 가득 차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파울로도 고린도 선교는 필리피 선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파울, 페테로 그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말을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기독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이 너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부터 반성하고 결심했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공부할 때 왜 파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했었을까? 그렇게 공부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파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18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9절이요.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파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파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파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것이죠. 왜 두려워 마라 하셨을까요? 아마 파울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파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가 몇백 번 배웠지만 그 약성경, 신약성경 그 모든 것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한국, 일본은 학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뒤에 있는 그런 말, 그리고 비방, 부정적인 말, 그런 것이 그 언어, 인터넷, 그리고 문자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말이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을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파울은 그거를 붙잡을 수 있던 것이죠. 잠깐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가 14살 때부터 반항을 시작하고 음악에 빠졌어요. 저는 대학에 이제 안 간다. 나는 음악으로 살겠다. 그렇게 14살 때 결정했습니다. 대학은 안 간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는 거의 매일 밤에 클럽 그리고 밴드를 돈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꼭 미국에 가고 거기서 음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 모아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14살 때부터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스럽게 산다고 결정했던 그런 할리우드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이름은 마키도라고 하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은 마가 손자고 기도가 이름이고
마 목사 그렇게 그 부르시는 분 계시고, 아 정말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다 그렇게 부르시는 분 계시는데, 아 마키도라는 게 한자로 그 목자의 목, 사람의 인자의 인, 그 목이잉라고 쓰고 일본 말에서 마키도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람 이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저는 너무 싫고 저희 자기 이름도 싫고 자기 아버지께서 목사라는 걸 너무 싫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20살 때 할리우드 그 아무도 없는 아파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제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던 그 손장식이 그날은 처음으로 저는 이 장은 이 반은 저의 후쿠사와 마키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이다,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은 저는 거기서 물을 흐르면서 그 30분 이상 울어버려가지고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십자가에 그 사랑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날 후부터 저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의 후쿠사와마 기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저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LA에서 한국 그 CCM 가수분 만나가지고 한국에 잠깐 와달라 해가지고 22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랑 만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였어요. 대학 전년부였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 온누리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만 큐티 사역 그리고 선도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훈련시켜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 아 정말 이런 교회가 일본에 있으면 꼭 일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즐겁고 이렇게 예배가 힘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일본에 있는 의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목회를 다시 한번 받았고 QT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얼마나 일본 사람에게도 중요한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주 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그 한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한 사람 그 인사하는데 저는 한 목사님에게 그 저희 와이프를 통역통해서 저는 정말 그 오늘의 교회 같은 교회랑 그 일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랑 함께 일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7주 가전 첫째 주에 말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냥 다음에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 사람이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지 일본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학교였는데 정말 그 저는 매일마다 주님 이제 정말 그 일본에 가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순종하려고 하면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바람의 여행입니다. 바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역으로서 전략도 만들지만 모든 교회, 모든 선교는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선교의 바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4년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는요 중학생 때부터 변명이 그 일본 여자였대요. 그 일본 사람처럼 생기고 있고 전혀 일본 사람처럼 있는 게 좋아하는 타입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면 쫙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저한테 그 두드리면서 여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기도 못해 자영이 기도해 줄래? 근데 이렇게 쫙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는 한국 교회한테 배웠다 그랬더니 와 우리 와이프가 여보 저는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조용하고 질서가 있고 시간대로 끝나고 그렇게 평범한 교회가 나는 너무 좋아 반대인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매일 나가서 거기는 기립고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레 갑니다. 인도 친구, 인도에서 왔던 학생들, 학친구들이랑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조용히 기도하는 타입인데 4년 전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와이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요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 예원, 그 반원 같은 것도 거의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반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데 의심하면서 믿는데 우리 와이프가 봤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도 더 심각하게 믿는 거예요. 감정적이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티베트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티베트 위에서 정말 불을 타는 것처럼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준비했는데 예, 제가 티베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가지고 사진집을 봤더니 이런 유목민 사진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요. 이런 사진요. 근데 티베트라는 게 저는 처음 들었고 처음 봤는데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조용히 일본 사람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와이프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티베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조용히 티베트에서 기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거워지는 게 티베트에서 기도하면 거기에 가라. 거기에 헌신하라.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저는 어디도 갈 수 있어요. 히말라야도 티베트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는 헌신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혼자 너무 안 돼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고 미국에 있었던데 바로 저기 저희 와이프가 환상을 받았다는 곳에서 무릎 꿇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티베트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가야 됩니다. 일본은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일본이 변해야 아시아도 변한다고 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본을 부흥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기도 못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일본 사람으로서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은 정말 일본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일본 사람으로서 북한 위에서 목숨 낼 수 있습니다. 평양 냉면도 맛있다고 하는데 북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냉면 이야기는 그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의 일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헌신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말하여라. 그냥 외치면 된다는 것은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신학교 시절은 몰몬교, 통일교, 여호와 주인, 장로님들이랑 많이 논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논쟁하는 게 그 사람 상대방을 말으로 이기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일반 통회로 외치면 선포한다는 거를 그 오해하고 있었어요. 외치고 있는데 여름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정말 그 러브소나타 동에서 하연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그런 귀한 분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 목사님이랑 선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러브소나타에는 많은 한류 스타가 오죠. 그거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1,000명, 1,500명들을 모여요. 그런데 하연조라는 이름은 보통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하연조 목사님은 신기한 분입니다. 그렇게 한류 스타들이 간주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제 하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면 제가 옆에 있잖아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죠? 그 아저씨 누구죠? 그런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류 스타의 간증 듣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이 눈을 열이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하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일본 사람들을 편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던 것이죠.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 남자들은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은 절대 안 울른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60대 그런 남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아니고 지성 아니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간증했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TBS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 동네에는 내 백성이 많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살았던 보우다라는 도시는요. 그 지역이망에서도 그 철이 50개 이상 있습니다. 티벳 불교의 선지라고 부름 받는 만큼 그 불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살면서 티벳 위한 교회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도시에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마귀의 중심지다. 너희들은 괜찮지만 마귀가 너의 가족들을 그리고 애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티벳 말 그 100% 하는 교회가 그 당시는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 그 티벳 말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티벳 현지 리더가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티벳 스타일로 기독교인 그 결혼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잠깐 그 고백하고 싶은데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는 가기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일본에 가도 됩니까? 1년째, 2년째, 3년째 계속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명 보내주시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뭐를 배우냐? 1대1을 배웠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1대1을 양육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찬양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뭐를 배웠냐? 경배와 찬양 배웠지 아니었냐? 거기서 티벳 말로 찬양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6년째가 되었습니다. CGN TV가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CGN TV를 그거를 주셨어요. 딱 봤더니 그 하 목사님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러브소나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네팔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었던 거 바로 이런 건데 나는 이 히말라야 안에서 뭘 하고 있냐 너무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러브소나타를 그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 히말라야 땅에서 열심히 티벳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셔가지고 그 열심은 일본의 저의 나라 일본의 축복도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러브사나타를 보면서 저는 일본 선교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내려놓던 순간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선교의 여행은 바람 같은 여행입니다. 동경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 목사님의 동역하래요. 저는 그때까지 동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알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팔에서 동경에 가기 시작하고 러브소나타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브소나타 할 때마다 모든 사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누리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선교는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현지 리더를 세우면서 저희들은 이제 8년째가 되었고 저의 마음도 정말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네팔에서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성경 번역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고 이제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그 땅이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저는 일본 예배 담당되는 줄 알았어요. 선로의 역사는 바람 같은 여행입니다. 오늘 교회가 저한테 주셨던 이름은 얀제에 있는 대학 청년부입니다. 왜 일본 사람이 한국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같은 한국말로 어떻게 대학 청년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그 대학 청년들을 저를 목사로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한국의 대학 전년들이 목사님 저희들을 데려다 주세요. 저희들은 각해요. 그래도 판사는 문제 있다. 그렇게 했더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을 배웠어요. 같이 가시죠. 그렇게 수많은 전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도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에서 동북지방에 아웃리치 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허슬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한다. 풀은 시들고 허슬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정말 제가 동북지방 보면서도 티벳의 광야를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접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잠깐 사진, 돈북치반 사진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문화, 문명, 테크놀로지, 기술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라고 일본 기독교인들도 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돈북치반만 광야라고 생각 아닙니다. 편대계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편대계 분밖에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바울과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있고 너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많은 백성들이 이 편대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저는 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편대교 오늘 교회의 그 특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티벳 찬양을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오리지널로 주님께서 지셨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지금은 정말 그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티벳이지만 이제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저의 마음을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티벳 기독교인들을 일어날 것이다. 그런 찬양입니다.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예. 주기에 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평택 도시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열이고 지금 우리 가족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자식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두려워 마라, 내가 바울과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금은 이 시간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 주여.